어째서 며칠 동안 유비군이 잠잠한 것이냐? 산길을 막아놓아 지금으로서는 그들의 행적을 알 길이 없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주공! 마초가 이끄는 10만 대군에 우리 군이 대패했습니다! 마초... 주공! 장비가 군량을 약탈했습니다! 유비의 세력이 막강해지는군. 예전의 유비가 아니야. 다른 계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으니 잠시 물러가 있게. 진군을 한다면 마초와 장비가 공격해올 것이고, 퇴각한다면 유비의 비웃음을 사게 되겠지. 지금의 상황이 먹을 것은 없으나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운 마치 이 계륵과도 같구나. 주공, 오늘 밤 암호가 무엇입니까? 계륵이다. 계륵이요? 장군들, 오늘 밤 암호는 계륵이요. 계륵?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암호가 그러하오? 주공의 명이니 어서 병사들한테 알리도록 하시오. 나는 서둘러 돌아갈 준비나 해야겠구려. 모름지기 계륵이란 먹을 것은 없고 버리긴 아까운 것입니다. 주공께선 지금 철군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어서 돌아갈 채비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다들 깨어 있는가? 뭐하는 짓들이냐? 주공, 병사들은 철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누가 철군한다더냐? 양숙께서 계륵이란 나무를 듣더니 주공의 뜻이 그러하더구. 말도 안 되는 소리! 유언비어를 퍼뜨려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 참쇄쳐라! 네! 하우돈, 내일 출정할 것이니 삼군에게 출정 준비를 명하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전력을 다해 마초를 제압하도록 하라!
제갈량의 교란 작전으로 군사들의 피로가 누적되었고 사기 또한 저하됐습니다. 내 진작 양수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것인데. 장례를 성대히 치러주게. 네. 이보게. 철군 준비를 하게. 조조군이 철군하자 유비는 한중 지역을 공략하여 적한을 차지하고 한중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일개 촌부인 유비가 감히 왕을 자칭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주공,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찾으셔야 할 줄 아옵니다. 그럼 지금 그놈의 횡포를 보고만 있을 말이오. 주공, 선군이 형주를 되찾기 위해 누이 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여전히 형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놈들에게 이강제를 쓰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선군을 부추겨 형주를 치게 하면 유비의 군대가 분산될 것이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서천을 공격하면 될 것입니다. 조조가 우리와 연합해 유비가 있는 형주를 치려 하는군. 이는 형주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 이용하겠다는 속셈인게지. 역시 영악하군. 먼저 관우에게 주공과 사돈 맺는 것을 제안하시지요. 만일 승낙한다면 관우와 연합하여 조조를 치고 거절한다면 조조와 연합하여 형주를 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 좋네. 그의 의중을 떠보게.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신 게? 아하, 장군,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청혼이라니? 저희 주공께서는 아주 총명한 아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관장군의 여식과 연을 맺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입니다. 내 딸을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은 주어도 없소! 두 집안이 연합하여 조조를 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갈 군사만 아니었다면 이미 당신의 목을 치고도 남았을 거요. 이만 가겠소. 관우 그놈이 감히 우리 가문에서 보낸 청혼을 거절해. 고정하십시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조조에게 서찰을 보내 형주 공격을 부탁하시면 관우의 군대가 북쪽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우리가 형주를 되찾으면 됩니다. 훌륭하군. 유비는 한중왕으로 즉위한 다음 특사 비실을 형주로 보내 관우를 오호상장의 대장군으로 책봉한다. 오호상장의 장수는 또 누가 있어? 관장군 외에 장비, 조은, 마초, 황충이 있습니다. 장비는 내 형제이고 조은은 유비 형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했으며 마초는 명장이니 그렇다 쳐도 감히 황충이 나와 같은 반열에 오르다니 뭔가 이상하군. 장군께서는 대장군이시니 다른 분들과는 위치가 다르시지요. 뭐가 다르다는 것이오? 이 관인을 받으라는 것은 나 관우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는 걸 왜 모르시오? 한중왕께서 오호상장을 책봉하셨다 해도 그에 앞서 장군과 한중왕은 피를 나눈 형제와 같으십니다. 장군이 곧 한중왕이시고 한중왕이 곧 장군의 시건을 어찌 사사로운 명분에 얽매이시는 것입니까? 큰 실수를 할 뻔했구려. 어리석은 나를 일깨워줘서 정말 고맙소. 또 다른 분부도 내리셨습니다. 무엇이오? 조인이 번성에 입성하였으니 공격하라는 분부셨습니다. 알았소. 안 그래도 몸이 근질거리던 참이었소.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 3일 후에 번성으로 출정한다. 네! 장군, 심히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요? 대군이 출정하면 번성 후방이 비어 오나라군이 기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줄 알고 이미 반준을 형주로 보내 지키게 했소. 반준은 이익만을 따지고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충직하고 청렴한 조루를 보내시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소. 선권이 감히 기습하지는 못할 것이오.
장군, 형주는 중요한 요새입니다. 형주가 중요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오. 걱정하지 마시오. 아, 그게... 관우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순식간에 양양을 함락한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조인을 물리치고 번성을 포위하게 되는다. 관우가 양양을 점령하고 번성을 포위하여 다급한 상황입니다. 누가 번성을 구하러 나서겠느냐? 절 보내주십시오. 좋네. 자네는 나를 따라 수차례 공을 세웠지 내 우금 자네를 믿겠네. 하나, 선봉 장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우는 대단한 장수지. 누가 선봉에 서겠나? 제가 가겠습니다. 좋네. 자네가 간다면 선봉에서 관우만 맞서도 손색이 없을 것 같군. 아? 장군, 방덕을 선봉에 세우는 것은 옳지 않은 듯 싶습니다. 왜입니까? 방덕이 누구의 소아인지 잊으신 겝니까? 마초? 그렇지요. 마초도 마초지만 방덕의 형 역시 유비의 소아로 있지 않습니까? 내 어찌 그 생각을 못했는지. 당장 위안께 다녀오겠어. 밤늦게 어인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번엔 자네가 선봉에 서지 못할 것 같군. 아니, 왜 그러십니까? 주공께서는 제 충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자네를 믿고 있다네. 허나 자네는 마초의 수장이었고 지금 자네의 형은 유비 곁에 있지 않나? 그랬어. 제고해 주십시오. 저와 제 형은 뜻이 맞지 않아 왕래가 없고 마초와는 연을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자네를 믿네.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으니 어쩌겠는가? 주공의 은혜에 보답할 날만 기다리며 지금까지 주공 곁을 지켜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주공. 다른 장수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 자네를 한번 떠본 것이라네. 자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이상 나도 자네를 믿을 테니 최선을 다해주게. 감사드리옵니다, 주공. 장군! 관은 두고 출정하시지요. 죽을 결심을 하고 떠나는 전쟁이네. 내 기필코 관우를 죽여서 이 관에 그놈의 시체를 넣어 돌아오고 말 것이야. 만일 내가 죽는다면 이 관에 넣어서 위왕께 데려다 주게. 알겠는가? 장군, 어찌 그런 말씀을?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마초에 수하였던 반덕 같습니다. 감히 일개 졸개를 앞세운 날 치러오다니 우리가 가상하고. 관우! 이놈의 관을 손수 준비해왔다! 응? 아버님! 저런 졸개놈을 아버님께서 직접 상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관우! 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니냐? 잘다면 몸에 맞는 관을 만들어주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방덕, 내가 왔다. 자. 으차! 이미 수십 합이 넘었는데 승부가 나지 않는. 관장군께서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의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입니다. 제가 나섰어야 했는데 징을 쳐서 중단시키십시오. 관우, 내일 다시 오겠다. 반드시 네 놈을 관에 넣고 말 것이야.
네 놈의 버릇을 고쳐줄 테니 기다려라. 아누! 벗어나오냐고 뭐하느냐! 내오는 널 저승으로 보내지마! 오늘은 제가 싸우겠습니다. 저놈에게 내 실력을 보여줘야겠다. 잘못 되시기라도 한다면 유비 백부님을 어찌 뵙겠습니까, 아버님?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그만하거라. 관우, 네 30년 명성을 오늘 끝내지 마. 네 이놈! 어딜 가는 것이냐? 위험합니다! 일개 방덕 따위에게 공을 빼앗길 순 없는 일이지. 칭을 올려라! 장군, 어찌 징을 울리셨어? 위왕께서 관우는 지력과 용맹함을 겸비한 자라 하셨네. 화살을 맞고 그냥 있을 위인이 아니야. 야, 징만 울리지 않았다면 오늘 관우놈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화살을 쓰다니 보기보다 음흉한 놈이로군. 상처가 나을 때까지 쉬셔야 됩니다. 대결은 회복하신 후로 미뤄두시지. 나도 이젠 늙은 모양이다. 관우! 어서 나오너라! 방덕은 며칠 동안 관우에게 대결을 신청했지만 아들 관평은 이를 관우에게 알리지 않았다. 방장군, 고생했어. 장군, 관우가 부상당한 지금 관우군이 주둔하고 있는 막사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번성을 지켜내고 관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우세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모험을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나. 방덕이 공을 세우도록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진영을 산 아래로 옮겨 막살 세우고 방덕에게 골짜기를 지키게 한다면 더 이상 방덕이 나서서 출병할 기회가 없겠지. 내일 진영을 산 아래로 옮길 것이요. 산골짜기는 중요한 요새니 방장군이 맡아주시오. 네? 예?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방덕을 상대해도 끄떡 없겠어. 우금이 군대를 북쪽 산 아래로 옮겼습니다. 그래, 가봐야겠군. 우금 군대가 주둔한 곳이 어디라고 했느냐? 중구천입니다. 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되겠구나. 물고기가 그물에 갇힌 꼴이니 방덕 네 놈도 이제 끝이로구나.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